안녕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제 18회차 석일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두 번째 큰 단원 중도사상 가운데 소단원 작은 소단원 네 번째 중도사상의 독창성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음 지난 시간에서는 대승 비불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쉬는 시간에 잠깐 10분 보충설명한다고 했던 게 나중에 피디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스님 40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laughs>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됐어. 됐고 어, 오늘은 중도사상의 독창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87페이지 88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절요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명호상 불출이종 이니자는 해오위명요성상이요 이자는 증오위심조현금이 일어나. 부처님께서 고행주의 사상이나 선정주의 사상을 외도로 몰아왔던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철스님께서도 부처님의 고행주의 사상이나 선정주의 사상을 외도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집약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 깨우침의 모양을 밝히면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데 두 가지의 방법으로 깨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해오다, 해오. 해석하려자, 깨달으려자예요. 깨달음을 자연적으로, 무의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어, 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깨닫는 거. 어, 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음, 마음이 속상하면 그걸 잊어먹으려고 술도 한잔하고 또 다른 화풀이를 하면서 노래방도 가고 또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속상하면 절에 가서 1 0 8배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수가 있어요 요 자체를 해오라고 해요 해오 인위적으로 내가 풀어 없애려고 하는 그러면 고행주의나 선정주의를 부처님이나 성철선님들다 외도로 몰아왔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절에서 하고 있는 절이나 연불이나 독경이나 기도나 참선은 전부의 해오에 해당이 된다. 인위적으로 자기의 지로 그래서 참선을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선을 하면 네 가지 선법이 있지 않아요? 초선에 가부자를 일단 틀면 마음의 혼잡함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다 그거를 가만히 잠재우다가 보면 혼란함이 없어지고 편안함이 와요. 그래서 아, 이제 혼란함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제는 되는구나 하는 기뻐하는 마음까지도 제거를 하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선인데, 그러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내가 만든 거요? 자연적으로 만든 거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깨달은 것 같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하지만 자세를 바꾸어서 선을 하던 거를 멈추고 나오거나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고경지까지 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맨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달음이 아니니까 외도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걸 해오라그래요근데 대부분 참선하고 연불 독경 사경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함으로써 조용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싸울 일이 없어지고 싸움은 뭐하나 내가 좀더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 자체를 깨달음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깨달은 걸로 착각하는 걸 해오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걱정, 근심, 번뇌, 망상, 탐진치가 그걸 한다고 해서 없어져요. 아니면 잠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짝에 소용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부처님하신 거예요. 성철 스님도 하지 말라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둘째는 증오다. 이것은 바로 자성을 깨쳐서 구경각을 성취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가부자를 틀든 독경 사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내 마음을 뭐예요 편안한 이치로 만들 줄 아는 거. 요걸 갖다 우리는 증오라 그래요. 증오. 여기에 진짜 실질적인 깨달음이. 그럼 증오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공하다. 더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탐욕이 없어지면 성냄과 어리석음이 자절로 없어져서 늘 편안함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일예를 하나 들어서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해서 쟁론을 해요.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속상하면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도 뭐 새끼를 떼면 어떻게하냐 내가 참고 지내야지 하면서 둘둘 둘둘 라고 속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완전히 걱정의 신본내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우선 참자예요. 우선 참자 요건 해요. 그래도 저 양반이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뭐라고 하네. 아직도 나한테 신경을 쓰니까 바가지를 긁네. 남들 같으면 바가지를 긁겠어. 툰방을 죽었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하겠지. 감사히 받아들여야지.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다음부터 툰방 주고 바가지를 긁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요게 증오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예요? 증오를 해라. 깨달은 척하지 말고 징오를 해라. 그래서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전부 뭐예요? 외도다. 부처님 가르침이. 니다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절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부자는 백날 틀어도 소용이 없고, 그런 독경사경연불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참선이다 하는 것은 가부자를 틀는게 참선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걱정거리나 탐진치 환하고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시비, 분별, 집착, 망상으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좋아하거나 행복해하거나 불행하거나 이런 생각이 일체 없는 그 자체를 우리는 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목동정,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부부간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에휴, 그래도 제 양반. 평생 나를 버려 미개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어. 내가 화가 나도 안 되지. 고마운 분인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 내가 호강 시켜준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해서 꼬드겨서 데려다 앉혀놓고 호강 한 개도 못 시켜주고 맨날 고생만 시켜주는데 저 사람이 화날만도 하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런 이치를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싸울 일이 없어지지요. 요걸 갖다 증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을 할 필요도 없고 연불도경 할 필요도 없고 좌선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돼요? 늘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것이 열반의 삶이요또 항상 따뜻한 그런 가정을 이끌 때 이것을 바로 극락의 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극락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승비불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대승비불설은 뭐냐? 부처님의 대승경전은 전부 가짜다.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4, 500년 뒤에 만들어진 아함경이나 빨여경전 수단이 바타 경전도 사실은 부처님이 만든 건 아니고 그로부터 1000년 뒤에 우리가 화엄경이니 뭐 법화열반이니 아함방등이니 금강경이니 뭐 이런 걸 만든 거는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들이 다 만든 건데 그게 무슨 부처님의 경전이냐?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아, 이게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대로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불자들이 똑똑해지고 또 경전에 대한 풀이나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직접 써한 것이 아니라 전부 나중에 누가 만들었느냐 스님들이 만든 것이 밝혀졌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8만4천경전은단한 장도 부처님이 쓰신 것이 없어요. 후세의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각 종단마다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 금강경을 비롯해서 뭐 법화경, 뭐 반야경 이 자체가 전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님들이 다 만들었는데 전부 가짜다 이걸 불자들이 다 알게 됐어요 더군다나 요즘들은 어떻게 돼요? 스님들이 그 경전을 또 있는 그대로 해설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자기네 절에 유리하게 해설을 해서 요즘 각 절에서 만드는 경전 보면 천도제를 많이 하는 절 같은 데서 지장경을 주로 많이 가르치면서 지장경에서 얘기하는 재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닦는 재를 갖다 전부 천도제, 제 기도제 자로 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교묘하게 바꿔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볼때 지금 경전은 사실 부처님 경전으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게 99%예요. 부처님 경전이라 해서 다 믿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거기다 불자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부처님 말씀하신 지장경이 뭐니 해도 요즘에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대로 믿지요. 더군다나 번역도 전부 스님들이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그렇게 다 번역을 해놔서 엉터리가 99%예요. 그럼 부처님이 직접 서라 하셨다는 그런 경전들도 엉터리라고 하는데 각절에서 맞는 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되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원어가 없는 한글로 된 경전은 99.9% 거짓말이니까 그냥 소각장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보여요,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꾸며서 만든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원전이 없는 한글로 된 경전을 일체 보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푼 것도 일체 못 보게 했어요. 원전 그 자체를 네가 풀어라, 아는 데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전이라 해서 만들어놓은 걸 보면 정말 우스운 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대승비불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대승경전이라 하는 게 부처님 육시교 가운데서 화엄경이 아함방등 화엄경을 설했는데 몰라가지고 결국은 아함방등을 설했어요. 아함방등은 뭐 유관으로 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바로 공하다는 관점으로 오는 게 반야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 이게 아함방등.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보면은 선인선각이나 까라, 공덕을 많이 지어라, 불산을 많이 해야 보울반 이건 참아 암사상이에요. 그러나 공간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다? 반야사상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부? 공덕이 어딨냐, 업장이 어딨냐, 다 공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암의 육안으로 하니까 참부 있다에 빠져, 있다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사상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공에 빠져.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바로 뭐냐? 성이다는 얘기. 성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이게 아한방등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반야경에 해당이 되고 성관으로 살아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법화경이랍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아한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 자체를 전부 뭐예요 대승비불설이라 이 가운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아함경을 수승경전이라고 하고 방등에서부터 방등반야 법화열반 이것을 대승경전이라고 래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대승경전도 전부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닌데 그럼 이게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승경전 자체를 불교가 아니다라고 공부한 사람들이 밀고 나간 게 대승비불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부처님 경전에 나왔어, 그러면 진짜야라고 하지만 부처님 경전에 있는 얘기도 90%는 가설이, 가설 꾸면서 만든 얘기. 10%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뭐라 그러냐, 대승 비불설이라고. 이래서 대승 경전은 전부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 후세의 스님들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1,300년, 1,400년 뒤에 스님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한게 천태종을 만든 지이스님이 바로 교상판석이라는 걸 해서 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교상판석에 의해서 천태종에서 분류를 한 거, 화엄종에서 분류를 한 거, 또 법상종에서 분류를 한거 그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거기다가 교종에서 한 거, 선종에서 한 거를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문제는 대승 비불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다시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전부 부처님 경전이 아닌데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논제에 빠지게 돼요. 이랬을 때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은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승 경전에서 찾아보고. 없다 보니까 소승 경전인 아함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승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빨려 경전이 위축으로 돼서 중국에 전해진 게 바라함경인데 냉정히 보면 그래도 아함경이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4, 500년 채안 돼서 만들어진 게 아함경인데 그럼 이게 제일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강경이 이런 것만 최고로 치지 아함경은 소승경전이라고 소외시장 경우가 많은데 정작 남방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금강경 같은 건 불교경전이 아니라그래사입이라 그래요. 진짜 부처님 경전은 아함경뿐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아함경이지만 이 아함경이 바로 남방에서는 빨리어경전이라고 그래요. 빨리어경전이 장암, 중암, 자바암, 증일암 이 상태에서 소부경전까지 같이 붙어서 오부경전을 바로 부처님의 경전이라 남방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뭔가 부처님 가르침이 확실히 전해진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증거를 찾아보자 해서 대승경전 소승경전 다 찾아봤어요 또 소승경전까지 다 찾아보았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함경이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데 아함경보다 더 빨리 있는 경전이 뭐가 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수단이 파타 경전이 있어요. 수단이 파타 경전. 최초의 경전이죠. 수단이 파타. 이것도 언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수단이 파타는 빨리어로 됐는데 한글로 번역한 게 별로 없어요. 또 빨리 열어 뜨 있는 건 저도 잘 모르니까 한글로 번역이 된게 있는데 그것도 손을 한번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직 밝혀 어, 어,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수단이 파타경전도 여러분들한테 언제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원본은 저한테 있고 한국로 번역된 것도 있는데 제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수단이 파타경전인데 수단이 파타경전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 그럼 수단이 파타 경전이 제일 처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찾아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율장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장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수단이 파타 경전에서 소승경전에서 대승경전에서 까지를 전부 뒤져보니까 유일하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는 게딱 하나 있더라. 그게 바로 뭐였느냐? 뭐였죠? 그게 중도의, 중도. 중도의 도. 이 중도의 도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니까 뭐예요? 사성제 8 정도 12년 팝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뭘 이야기했냐? 부처님 가르침에서 중도의 법이 아니면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쪽에서는 불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4성제 8정도 12인 법이다라고 90% 이상이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뭐냐 그러면 중구남방으로 다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철스님도 결론을 내린 게 대승이 됐든 소승이 됐든 수다디파타 경전이 됐든 율장이 됐든 사성제 팔정도 12년법의 준내에서 가르침을 주면 그게 불법이고 뭐가 공덕이 된다 이득이 된다 손해가 된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뭘 쌓을 수 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다 사입이다. 그건 굴욕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선설법경에 보면 바로 중도의 법, 색수상 행식의 온이 공한 이치를 설하는 것을 법문이다라고 하고,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바로 올바른 불법을 전하는 법사이지, 그 외에 있다, 없다, 소번이 성취된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건 전부 뭐예요? 불교를 가장한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외도다라고 했어요. 성철스님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상이 바로 중도의 도, 중도 사상이에요 그럼 이 중도 사상의 독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도 사상의 독창성은 뭐냐 세계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이나 윤리나 다 살펴봐도 일, 예를 들어서 유교, 도교, 불교는 무신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요. 우리가 명심보감을 하거나 도덕경 남아경을 하면서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빌거나 그러면서 읽지 않지요. 그거 쓰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안지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지요. 우리 불교도 똑같은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바로 명심보감이나 노장 사상이나 공명 사상을 공부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우리 불교도 부처님 법을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덕이고 일 철학이지 뭘해 달라고 비는 그런 미신 사상은 아니라는 뭘해 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하는 건 전부 뭐 신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인데 우리 불교는 뭐 교주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유교도교는 바로 뭐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래서 노장사상, 공맹사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교주와 교류와 교단이 있기 때문에 종교 우선의 3대요소가 형성이 돼서 세계 유일한 종교이면서 철학이면서 윤리면서 도덕이라라고. 이것을 갖다가 바로 중도의 독창성, 중도 사상의 독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신앙단체이든 또 똑같은 무신교이면서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었던 유교도교에서도 사실은 나온 일이 없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어, 이것은 인도 토속사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아니면 브라만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브라만 신들은 뭐예요? 브라만 사상은 신께 빌었어요. 음식 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 불교하고 똑같지요. 음식 준비하면서 빌고 절하고 촛불 켜고 저저저저저 이거 했어요. 불화만들. 그 다음에 인도 토속민들은 뭐를 했어요? 윤회와 업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불교를 윤회업이라고 하는데 3만 8천이나 달라요. 우리 불교 사상은 윤회업사상이 아니에요 연기 사상이에요. 윤회와 업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인도 토속 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을 섬기는 브라만 사상하고 윤회업을 따지는 인도 토속 사상하고 중도가 같은 점이 없어요. 우리가 부타 시간에도 배웠지만, 바로 부처님은 중도를 깨치신 분이에요. 이 중도를 달리 뭐라 그 그래? 연기법이라는 얘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일어난다. 이치를 깨달은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도의 토예요. 그래서 불교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런 여건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인도의 브라만 사상에서 비롯이 된 건가 찾아보니까 아니고요. 브라만 사상은 모든 걸 신으로 섬겼고 모든 것이 신의 기운이 있는 걸로 해서 알았는데 그 신의 영험함을 인정을 해서 어떻게 돼요? 그 신의 신통력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영험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상이 생긴 게 바로 뭐예요? 버마 이려사상이랬어요 무라만 아트만 사상이랬어요 거까지 갔어요 무라만 사상 거까지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육사외도라라고 하는 음, 경우가 그 당시에 바로 고행주의와 선정주의 사상을 했던 음,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고행주의 선정주의 그러면 육사외도라라고 하는데 육사외도는 뭐왜 외도냐 그 당시에 무라만들은 200여 종파가 넘었어요. 우리 지금 불교가 한 370개 종파가 되잖아요.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을 비롯해서 370개 종파가 돼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브라만들이 200개 종파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제자들이 많았고 바로 성황리에 움직였던 단체가 6개 단체였는데 그 6개 단체 중에 4군데가 고행주의를 했고 2군데가 선정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섯 군데였기 때문에 육사외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사외도들에 보면 전변설과 적취설을 했는데 바로 전변설과 적취설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행주의와 바로 선정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행주의는 뭐냐. 자기의 몸을 혹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욕망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 해서 혹사를 시켰던 고행주의와 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마음의 안정만 시키면 되지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느라고 가부자를 들고 무조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가부자 들고 했던 선정주의 사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선이다라고 하면 가부자를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가부자 드는 거아니에요 부처님 뭐요? 몸과 마음이 다 자유를 얻어야 선이다라고 했어요. 몸을 왜 억제하느냐? 몸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로운 게 선이지. 왜 가부자를 트느냐? 그래서 가부자를 틀고 하는 선정주의 사상자들을 뭐예요? 외도로 몰았던 거예요. 그러면, 고행주의를 했던 선정주의를 했던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다? 초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럴 만한 여건에서 내가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부 육사회도로 몰았다는 이야기. 이부타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배웠는데 다음에 부타시간에더 배울 거예요. 그러면 신을 믿지 않는 유교 도교 사상에서 추구하는 도교에서 추구하는 중용이나 중도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38,000이나 달라요. 독일에서 얘기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결국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책이여요. 시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걸 중이라 그러고 시로애락을 적당히 사용할 줄 아는 걸 화라 그래요. 화. 화 앞에서 사용한다. 이게 중용의 핵심 포인트예요. 시로애락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나면 적당히 활용할 줄 안다. 그러나 중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가운데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해서 사용하니까 중룡이 되는데, 우리 불교의 중도는 뭐예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각자의 근기 따라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중도에도는. 근데 분명한 것은 중도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시비분별이 없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이게 중도예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예수교나 혹은 해결 철학이나 깐트 사상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뭐 어떤 신앙의 교주들처럼 천지창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깨우친 깨달음을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어요.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있었던 사항을 단지 자기가 뭐예요?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중생들한테 전해 줬을 뿐이에요. 그 깨달음을 얻은 내용이 바로 뭐냐?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부처님은 적어도 불자라고 한다면 불법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성철스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중도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교가 아니다. 라고 성철스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법이 아니면 불교법이 아니다. 전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살펴보면요, 음, 일체법 개시불법이요, 일체만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했어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건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불자들한테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불교는 자연의 진리를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로 우리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법체를 이야기해서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한다면 세상이 어느 신앙이든지, 종교든지, 노장사상이든지, 공맹사상이든지, 자연의 이치를 떠나서 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연의 이치 자체가 전부 불법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법체 육신의 몸으로 비유를 한다면, 내몸 전체는 뭐에다 불교인데, 바로 요 손가락은 유교, 요 손가락은 도교, 요 손가락은 뭐 예수교, 요 손가락은 이스엘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앙과 종교를 다 포용한 것이 우리 불교학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백전백승이고 유교도교고 가르침을 주어서 한번 어떻냐라고 했더니 유교도교 사상은 어떻게 돼요? 원칙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뭐에요? 신법이기 때문에 원칙이 없어요 틀이 없어요 무한정이어요 그래서 유교도교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틀, 원칙에 입각한 사상으로 형성이 되 있는데, 우리 불교는 뭐예요? 틀이 없어요. 마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정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세상에 어떤 신앙이든지 종교든지 알고 보면 우리 불교가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올바른 불교를 알려고 하면 바로 중도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중도법을 터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재앙, 업, 어? 공덕,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부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마군이 다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때 이게 충돌이에요. 버린다 해서 또 버려지는 거예요?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불교에서 유치원 수준 하품 그래서 뭐 있다 뭘 하면 공덕 온다 뭐 어디 가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 이루어진다 이거 다 이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있다 공하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이따로 판단하는 건 전부 뭐예요? 우리 불교의 최하위 있다는 게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강의를 하고 이러는 데는 전부 뭐예요? 그 전하는 분이 고수준 그 분이 공부를 안한 것이다. 저는 절대 있다로 안 해요 또 공하다로 안 해요 있기도 하지만 공하기도 해요 공하기도 하지만 있기도 해요 이게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법화사상이요 이런 것이 현실에 있을 때 현상론이라고 하고 변해가면 어떻게 돼요? 변화에 따라 나타나요 현실에 있는 걸 실상론이라고 하고 변해서 나타나는 걸 현상론이라고 해요 그럼 항상 이따가 변해가고 이따가 변해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전화 오는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로 신랑한테 전화 와요. 이슬 짓고 해 누구야? 얼굴이 붉어져요. 싸워요. 아이 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우게 돼. 그럼 좀 전까지만 했어도 어떻게 돼? 실상론이 화기애애했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현상론, 변한 거예요. 그러면 화기에 했던 건 없어지고, 뭐요? 예 울구락불락 싸움이 되죠. 요게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화기에 했던 건 없어져서 공이 되고, 현상으로 나타난 상이 뭐예요? 싸움의 상이 된 실상론이 됐어. 실상론이 됐다,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럼 울구락불락 하는 게 없어지고 다시 화기해 지죠? 그럼 그것이 현상론이야. 그리고 원래의 다투던 것이 없어져요. 공이 돼. 그러면 화기애애해지는 현상론이 다 실상론이 돼요.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한 화음의 이치.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연계 이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만큼 성공이 오고, 내가 노력을 하나 안 하는 만큼 망함이 오고, 내가 상대를 존경하는 만큼 존경을 받고, 사랑을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고. 이게 결국 뭐예요? 연기론이래요. 항상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불행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하고. 이것이 법화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관을 설했고 공관을 설한 것이지 유가 다가 아니고 공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만 가지고 논하는 사람 뭐예요? 바로 코끼리 꼬리를 보고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다는 장님이고 코끼리 또 뭐예요? 벽을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장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관을 위주로 하는 것도 또한 색으로 육안을 위주로 하는 것도 그건 올바른 분류가 아니다. 그런데 참부들 다 모여 공덕을 쌓아 불사를 해서 뭐 화목해져라 업장을 소멸하라. 보니까 전생의 업이 엄청 많은데 뭐를 해라? 이건 참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아서 판단들하서 그래서. 중도라라고 하는 것은 걸림없는 자유의 해탈의 세계. 그래서 이와 같이 중도사상은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순상극된 상대적인 차별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이 융합된 절대 원흥자재한 대원리다. 여러분들 92페이지에 나오죠. 이 사바세계의 현실은 모순상극이어서 곳곳에 언제나 싸움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 싸움 때문에 고가 자연이 생기게 된다. 자 여기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혼돈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순 상극인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서 걸림이 없는 자유의 세계, 몸도 마음도 걸림이 없는 자유의 세계. 또 해탈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면 원통 들어가려면 원통 자제한 중도에 입각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들 통달했다라고 해요. 통달, 통달. 통달. 또는 원통. 원통이 누가 원통이에요? 원통의 가르침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나무 원통 교주 관세음보살람이에요 그럼 원통, 통달, 통달. 응? 자, 그럼 이 통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한다라고 하는 건? 그럼 부처님이 신통력을 했어. 신통력. 그럼 이것도 통한다. 그럼 우리 불교에서 통한다는 건 뭘까요? 원통, 통달, 신통, 통한다. 회의를 뭐 신통력 하면 요술을 부리는 신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신신자예요 마음신이요.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걸림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말이 통해. 이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걸림이 없다. 말이 통한다는 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림이 없고, 마음이 통한다는 건 마음을 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걸림이 없다. 그러면 통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걸림이 없다. 그래서 무해, 무해심. 걸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통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칙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원칙을 정해놓으면 뜻대로 들어오면 좋다 그러고 안 들어오면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통이 되면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대로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통력이요. 너는 오늘 몇 시에 들어와야 되라는 원칙이 없으면 언제 들어와도 뭐예요? 그냥 보는 순간 반가운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게 신통력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10시까지 들어와? 딱 10시 됐는데 아주 요거 봐라. 또안 들어와? 아주 이제 끝장내려고 작정을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통이라는 건 통한다는 건 뭐예요? 원칙을 정해놓지 않는 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이란 두루 원만하게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왜 나무 원통교주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반야심경에 하면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결국은 전덕에 올라간 분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교주예요. 두루 원만하게 통하는 가르침을 주신. 주인인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변을 떠나서 가운데도 머물지 않는 무슨 얘기냐? 있고 없음 행복하고 불행 이것도 떠나서 나는 그냥 그래 하는 것까지도 전부 없어진 자체 이게 바로 원통란 이야기. 요 오직 참다운 극락세계를 이 현실에 실현케 할수 있다. 그래서 극락이라는 것은 바로 보여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세계가 극락이에요. 열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세계가 극락이에요. 만들어진 글자는 끝극자 즐거울 락자. 인도에서 서방의 저녁때 해질 무렵의 선선한 온도와 바람이면 시원하니까 아, 황혼이 드니까 저 서쪽으로 끝으로 가면 이렇게 항상 좋은 세계가 있을 거야 해서 끝극자 즐거울락자에서 만들어진 게 극락이에요. 근데 실질은 극락이 어디에 있어요? 서쪽 끝에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에요. 내 마음이 괴로면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세 극락 가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언제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라, 지금.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무슨 내세 극락을 가. 금세 잘 살아가지고 내세 극락 간다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뭐예요? 내일 가봐야지. 군대에서 너 열흘 뒤에 한달 휴가 갈래? 오늘 일주일 휴가 갈래? 그러면 어느, 어느 걸 택해요? 오늘. 오늘 일주일 가. 부처님 얘기가 그 얘기요. 무슨 내세요? 내세는 지금 편안해라는 얘기. 이 다음에. 내가 다시 결혼해서 좋은 신랑 만나면 이렇게 안살 거야. 꿈에서 깨어나. 지그릇 가지고 100년 뒤에 담든 10년 뒤에 담든 태평양 가서 담든 한강 가서 담든 집에서 담든 지그릇보다 더 당겨요. 더 많이 당겨. 다른 모양으로 당겨. 지껏 끌고 다니면 언제 100년 뒤에 만나든 저저 저 태평양 가든 대서양 가든 집에서 담든 뭐에다 그 그릇 그대로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연이 그 연이요 뭐 별거 한 개도 없어 그 누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 무슨 내세 뭐 다음에 만나면 있을 때 자리야 있을 때 극락 만드세요 현수대사 오교장에서 현수대사가 화음종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교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화엄종의 개종 선언서야 일종에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쌍차즉쌍조 반정의 이자현이오 거현의 정자망이니라 정념을 버리니 정리가 스스로 나타나고 이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정념을 버리니까 정리가 스스로 나타났어.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념이에요. 정념을 버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정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정인데 뜻이 하늘과 땅이에요 이 정은 무슨 정이에요? 육정이야 육정은 뭐예요? 눈, 귀, 코, 연몸 뜻이 색, 성, 양, 미, 척, 법을 보고 만들어낸 마음 그래서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유정각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깨달음을 얻으면 무정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정념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생각, 정념이라고 그래. 요 지금 제가 14분이 오바됐어요. 나 이렇게 갔는지도 몰랐어. 대충 요것만 정리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그럼 이 정리는 뭐예요? 이 정은? 팔 정도의 정이예요. 팔 정도의 정은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정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중도의 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정견이에요. 정견. 정견은 뭐예요? 시비분별집착망상, 사성제팔정도 12년법을 바르게 보는 법이 이 정이에요. 그래서 정념을 버리면 정리가 일어나고,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마음을 싹 버리면 시비분별집착이 끊어지는 올바른 우리는 중도의도가 일어나고, 또 뭐예요? 정리를 따르니, 정리를 따르니 정념이 스스로 없어지도다. 정념을 따르면 중생이요, 정리를 따르면 뭐요? 부처가 되는 거요. 아, 다음엔 쌍차 쌍조의 원리. 한참 재밌어 지는데 끝났네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수심결의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고 지난번에 보살님 얘기했는데 수심결의 내용 제가 하나 해설해 드릴게요. 규봉총판선호후수지의운도노차승원우번에하여 무로지성본자구조여불무소이차이수자는 시명 최상승선이며 영명렬의 정정선야 일어나 무후. 어...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다는 뜻을 총괄해서 결정하고 이르기를 자성에는 원래 법뇌가 없고 무루지의 성품이 법뇌가 하나도 없는 무이지여. 무이지. 무루지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서 우리는 법뇌가 없는 본성은뭐예요 부처와 똑같은 성품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부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부처여. 그래서 부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나니 이것에 의지하여 닦는 것을 이 본성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최상승선이다라고 하느니라. 또한 이것이 바로 열애의 청정선이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가 다 됐어.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지내면 되지 뭘 깨닫겠다, 닦겠다, 없애겠다 하면 그 순간 뭐야 나는 중생이 되는 것이요. 없애겠다, 닦겠다 하면 가서 동상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고 나는 본래 부처인데 있고 없음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갖춰 합장만 하는 거요.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 중생에 부처가 있어. 행복 속에는 불행이 없어요. 행복한 삶 만드시기 원드리면서요. 성철스님 백일 법문 제1 8 회차. 서일봉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깊다 생활 속의 청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백일법문 들등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질의 석일봉 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